안녕하세요. 세운병원 수부클리닉 김도윤 원장입니다. 손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하다 보면 손저림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. 손이 저릴 때 손 운동을 하여 손저림 증상을 완화시킨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세운병원 도수치료실 이주연입니다. 오늘은 평상시에 손 저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신경 스트레칭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손 저림이 발현되는 위치에 따라 손상되어 있는 신경이 다른데요. 세 번째 손가락을 중심으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손가락이 저릴 경우에는 정중신경 손상이, 새끼손가락을 중심으로 네 번째, 다섯 번째 손이 저릴 경우에는 척골신경이, 엄지손가락을 중심으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손가락이 저릴 경우에는 요골신경이 손상됨을 나타냅니다. 첫 번째 동작은 정중신경 스트레칭입니다. 우선 손가락을 쫙 펴준 뒤 손목을 꺾고 팔꿈치를 쫙 펴줍니다. 밖으로 벌려준 뒤 10초 유지합니다. 이때 괜찮으면 고개도 반대쪽으로 젖혀줍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9, 10. 두 번째 동작은 척골신경 스트레칭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흔히 말하는 배트맨 자세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우선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맞서 잡은 뒤 팔꿈치를 꺾어 손을 얼굴 쪽으로 갖다 댑니다. 이때 더 자극을 느끼시려면 어깨를 아래쪽으로 끌어당겨줍니다. 10초 유지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세 번째는 요골신경 스트레칭입니다. 우선 엄지를 먼저 구부린 뒤 주먹을 줍니다. 때 팔꿈치를 핀 뒤 팔을 벌려주고 손등이 정면을 향하게끔 팔을 돌려줍니다. 이때 어깨를 끌어당기고 고개도 반대쪽으로 숙여줍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마지막 동작은 꽈배기 스트레칭입니다. 손을 앞쪽으로 뻗은 뒤 양팔을 교차해서 잡아줍니다. 그 후 팔꿈치를 구부려서 쫙 펴주시면 됩니다. 10초 유지합니다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반대쪽도 동일하게 시행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잘 따라해 보셨나요? 본인의 증상이 나타나는 위치를 파악한 후 맞는 스트레칭 방법을 시행하시면 됩니다.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신경 스트레칭은 과도하게 할 경우 저림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본인의 강도에 맞게끔 조절해서 시행하시면 됩니다. 이상 세운병원 조수치료실 이주연이었습니다.